이제는 명칭을 바꿔야 돼.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바꿔요. Heavenly Parents야. 영어로도 부드럽고 한국말로도 의미가 있는 하늘 부모님이셔.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 부모님. 그 다음에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이렇게 돼야 돼. 그거부터 바꿔요. 이거 내가 기원절을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못해. 자식들도 못해. 이게 내 본심에 물어본 얘기야.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일교가 아닌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으로 나갑니다. 내가 이렇게 발표하는 거 하면은 기원절 이후에 발표하려고 했지만은 기원절을 맞는 행사를 놓고 이게 통일이 돼야 돼.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. 네. 아버님께서는